안녕하세요. TV.com과 행복한 시간이 되세요. 함께하는 이 순간을 응원합니다.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로 후원하는 사랑의 손가락 운동입니다. 꼭 부탁드립니다. 도로 다 바닥은 싹 갈았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하늘에 구름 봐. 그러네. 와, 북극성까지 쫙 깔리네 아주. 약 500m 상당의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. 시속 50km 구간입니다. 이어서 주정차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. 약 30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. 시속 50km 구간입니다. 이어서 주정차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. 약 300m 전방에서 신도림로 반면 좌회전입니다. 해놨어? 응, 해놨어.
이쪽이네. 여기. 옆에네 여기. 사동이 어디 있어? 옆이잖아. 여기잖아. 요거 요건데. 근데 이거는 좀 뒤로 들어가야 되는데. 뒤로 들어가야지. 돌아서 다시 가야 되겠다. 저쪽. 차가 잘못 안 내네. 저 뒤쪽으로 가야 되는데. 다시 돌아야지. 아이고. 다시 그 길로 가서 뒤로 가요, 뭐. 그 할아버지 벌꿀 하는 사람 있잖아. 그거 들어와서 꿀 따가지고 가라 그랬다고 거의 꿀을 한 마리를 주고 가더라. 야 진짜 꿀이 잘 나오는데 거기 1,000원이 그렇지. 거의 한 마리 되는 양을 주더라고. 큰 그 저기 통이 있잖아. 꿀 말통 그걸 하나 딱 주더라고. 임대료인가 봐 그게. 스쿨존에 진입하셨습니다. 맨 끝이래 거기가 일단은. 그래서 좌회전해야 돼. 경로를 재탐색했습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어제 가려다가 취소하고 오는 거야. 어제 가려고 생각하니까 다 꼬이는 거야. 수영장도 힘들고 당신도 병원 갔다 온 데는 좀 멀고 해서 여기를 바꾼 거야. 구로구청 지나가네. 구로구청으로 안 가고 옆으로 가 저기 고대구로병원 이쪽 차선에서. 그119 센터 있잖아. 그 다음 블록이야. 이어서 그 사이에 있어요. 그 뒤쪽. 빨간불인데도 막 지나가?
약 45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. 시속 50km 구간입니다. 이어서 조정차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. 지나가? 응, 지나가요. 지나가야 돼. 약 300m 전방에 목적지 부근입니다. 이마트 가서 맛있는 거 좀 사가지고 갈까?
어디? 저쪽에 저기 사이로 가서 저로 가는 거. 신도림? 응. 금방 나올게. 저기 옆으로 나가야 되네. 저 사이길로 가서 이렇게 들어가. 구로역으로? 자취남이라고 있거든. 그게 완전히 그 그냥 20대 후반에 할 거 없어갖고 그 유튜브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냥 중소기업이 돼버린 거야. 이게 조회수가 해외에도 많이 들어갔고 해외 원정까지 가서 유럽 뭐 홍콩 뭐 안 다닌 일본 안 다닌 데 없이 가가지고 그걸 찍어가지고 하더라고.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냉장고를 500m짜리 있잖아. 새거 거의 새 건데 그거를 무료라는 거 같아. 근데 진짜 그거 당근만 해갖고 사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. 별로 안 사고 당근을 다 사갖고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는 거. 누구는 그냥 몇 천만 원씩 들여갖고 번쩍번쩍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천태만별이야 그냥. 돈을 아껴서 돈을 갖고 있어야지. 돈을 쓰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. 그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. 유명한 매트리스인가 봐. 그게 작은 사이즈에서 더블이나 저기 그 슈퍼 싱글은 좋은 게 많은데 그 멀티 싱글은 별로 좋은 게 없어. 다 스펀지 같은 거 깔고 이래. 그게 유일하게 좀 좋은 매트리스이고. 약 300m 전방에
경로를 재탐색했습니다. 그 건물 짓느라 그러지? 어. 한참 걸리나 보네, 건물 짓는 게. 한참 걸리지. 잠시 후 유턴입니다.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.
사야 되겠다, 그지? 두통만 사다가 그 안에 좀 있긴 있지. 두통만 사다 나야 되네. 아, 자꾸 자주 불을 켜봐야지. 지난번처럼 고치느라고 돈 들어. 약 300m 선방에서 좌회전입니다. 잠깐이라도 매일 켜야 돼, 주일마다. 오래 기지 않더라도 주일날마다 한 15분 정도 켜서 끄고 그 다음에 그 돌리고 그래야지. 전방에 소방차 통행로 구간입니다. 주점차에 주의해 주십시오. 이어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저기 차가 서 있어서.